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아침 7시 58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종가매매 종목 SH 에너지 화학입니다. 석유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요즘 흥구석유 같은 이러한 그 SH 에너지 또 흥구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석유류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SH 에너지는 그동안 올렸던 이유가 준불연성 제품 생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오르다가 지금 4거래일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이 하락이 멈추고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분봉상에서 보시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초가에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1시쯤에 또, 말씀드린 이후에 이 종가로 말씀드렸는데요. 종가 매매 1류형으로 해서 이때 살짝 올라올 때, 이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끝부분에서 종가 매매 2위용으로 매수하신 분이나 여기서 매수해서 조금 하락한 분들은 오늘 좀 기다리고 있으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상황이고요. 종가 매매로 가져간 이 종목은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세입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한 3거래일 동안 이렇게 하락만 하던 뉴욕 증시가 반반 매수세로 급등하는 이 상황을 보였는데요. 4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실업급여라든가 실업지표라든가 보험, 실업보험 청구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개선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하락만 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3거래일 동안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했기 때문에 똑같이 오늘도 우리 시장이 반발 매수세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을 접종했다 그러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요양시설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데요. 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만 마스크를 쓰게 했고 1년 넘게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를 쓴 데서 좀 해방하는 이러한 그 조치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스크를 빨리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백신의 이 접종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좀더 이러한 그 마스크 벗는 상황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는 700명대 이상 올라가는 것 같고요. 점점 지금 이 확진자 수가 이 500명 아래로는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500명 아래로 계속 된다 그러면 5인 이상 모임도 해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우리 지금 오늘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더 악화된다. 그러면 거리두기 격상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운영 시간 제한, 지금 밤 10시까지 있는 이 10시까지의 운영 시간을 더 강화해서 9시, 뭐 여기까지 또 내리는 강화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관련해 가지고 결제 중단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 결제 중단 전에 또 비트코인을 팔았느냐? 지난번에 비트코인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굉장히 이 입이 가벼워서 그런지 비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 관련 이 주가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입니다. 어제 우리 서울에서는 기온이 29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제가 어제 좀 걸었는데 엄청 등에서 땀이 나고 상당히 이러한 그
더운 날씨가 계속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아 또 주말을 맞아서요. 이 초여름의 날씨에 오늘 우리 장 마치고 주말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모더나와 관련된 협력 협상 때문에 그런데요. 이 기조는 오늘도 또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이러한 분위기, 한화생명, 또 미국의 이러한 그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또 마스크도 벗는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지고 한화생명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 우리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 제가 오늘 그 밴드 중요 공지 사항으로 한달 전에 올려놨다. 한화 생명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우리 제자분들은요, 우리가 지난 여기 올라올 때 이쯤에서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그 밴드에 올려놓은 글 보시면요, 계속해서 사 모아 모으면 좋다. 한화 생명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의 흐름, 보험주, 은행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 장 마치고, 이 뉴스가 떴는데요. 대형 뉴스가 뜬 겁니다. 문재인의 미국의 반도체는 미국의 주고, 백신을 받아오는 이 스왑에 관련한 이 백신 협력을 받아오는 이러한 그 문제, 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510조, 반도체 510조, 이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요. 세제 혜택과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서 오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움직임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러한 그 반도체 투자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반기는 모습인데요. 삼성도 앞으로 이 반도체 파운드리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더할 걸로 봐 가지고 이러한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대만 TSMC라든가 중국, 미국 이러한 그 경쟁사들을 따돌리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앞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 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R&D 투자를 하게 되면 50% 정도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 좋은 조건에 이러한 그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더나와 관련해서는요, 백신 8월 위탁 생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유력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서린바이오라든가 일신바이오가 같이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더해서 한국 법인 설립에 관련된 이러한 그 뉴스가 조금 어제 위탁 생산과 관련한 CMO의 얘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요. 한국 법인 설립에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창립 멤버가 로버트 랭거 박사인데요. 이 사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엔투텍은 모더나 출신 사내 이사 랭거가 이 사내 이사로 있고요. 2020년에 작년에 모더나에 코로나19 백신 유통 제안을 한이 엔투텍입니다. CMO하고 이러한 그 유통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긴 한데요. 위탁 생산하고 아무래도 이러한 그 담당하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그 생산은 삼박하고 관리 유통은 이 엔투텍이고요. 또 영업은 AB 프로바이오가 하는 이런 구도가 가장 이 좋은 구도인데 물론 아직까지는 뭐 완전하게 확정된 건 없습니다. 어제 이 허가와 관련해서 또 우리 장 마치고 3시 반에 나오면서 오늘 AB 프로바이오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요. 엔투텍은 어제 시위에서 좀 상승을 한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엔투텍은 살짝 더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지금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 가지고는 연구 중단, 접종의 연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노르웨이하고 덴마크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심해서 이렇게 못 쓰는데도 우리나라 백신의 주이 회사 맞는 이 백신 종류가 아스트라제네카인데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이러한 선언에 우리도 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좀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양자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이 45%, 이재명이 35%인데요. 어제 저녁 전 시간에 이 이재명과 윤석열에 관련된 이러한 그 구도에서는요, 이재명이 더 높은 걸로 지지율이 윤석열보다 높은 걸로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도 살짝 이러한 그 역전 모습 때문에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42%, 윤석열이 35%로요. 역전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의 모습이고요. 윤석열과 이재명. 어제 저녁 늦은 심야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이러한 그 지지율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 주식 상황,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으로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가져가고 있는 SH에너지, 흥구석유, 일신바이오 이러한 그 관련주들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요, 오늘 마지막 금요일 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공 투자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